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되셨나요? 처음 오셨고. 두 분이 처음 오셨나요? 네, 생전 처음 시작하시나요?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나요? 예전에 마이크만 되면 이제 안 좋아지고.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공부? 그래요? 이런 공부는 처음이신가요? 저기 뒤에 앉으신 선생님도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험이 어떤 성격인지 좀 알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1월달 첫 수업 동영상을 보시거나 11월달 첫 수업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자격증 시험이어서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내용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버리고요. 중요도가 낮은 거 버리고 80%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수업 시간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스스로도 어렵다 싶으면 일단 패스를 하고 80%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늘 기출문제를 많이 살펴보십시오. 기출문제를 보면은 출제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당장 풀 수는 없을지라도 방향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입니다. 틈만 나면은 반복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미리 오신 분들도 이제 세 번째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그다음에 3월, 4월. 11월, 12월 달에 처음 들어서는 도대체 뭔 소린가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귀가 열리신 분들이 꽤 될 거예요. 혹시 안 열리더라도 열렸다고 대답해야 돼요. 분명히 조금은 나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늘 세 가지예요. 80%만 공부하기, 기출문제로 방향 잡기,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공부하기, 이렇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순환 들어가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 총론의 부동산 개념부터예요. 제가 강의하는 이제 부동산 학계로는 유일하게 이제 학 과목이죠. 부동산학. 이건 뭐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잡다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뽑아서 본다면 이 1편의 부동산 총론이죠. 1편에서는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라는 주제하고요. 그 두 개가 이제 중요하고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죠. 부동산 개념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토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하는 그 용어들을 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죠. 요 주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는 높고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마세요. 제가 이제 이번 순환에서는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일단은 패스하시고요.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익숙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다음에 속성이라는 주제 있죠.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수요 공급으로 이제 시간이 오늘 이제 가능하면은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서 약간은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 부동산 개념을 공부해요. 자, 이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동산인지 부동산이 아닌지를
정해놔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종합과학이라고 그래요. 여러 분야의 학문에 도움을 받아서 그게 뭐 짬뽕 학문이다. 뭐 이렇게 쉽게 속된 말로 한다면 짬뽕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들이 총동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걸 볼 때도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기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이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가 늘 등장해요. 이걸 3대 측면이라 그래요. 3대 측면.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측면. 이게 법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든가 행정 경제, 행정 제도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제도적인 측면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뭉뚱그려서 법적인 측면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경제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경제, 경영 이런 분야 그런 것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하고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슨 토목, 건축 이런 분야들 있죠. 분야들을 뭉뚱그려서 기술적인 측면 3대 측면으로 부동산을 살펴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부동산을 살펴보는 것을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동산을 보는데 법적인 측면은 법에 규정된 정의 위주로 보는 거죠. 법에. 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그 법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바로 민법이거든요. 많은 법들 중에서.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토지를 정해놨죠. 이것을 부동산 학자들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해요. 민법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없어요.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민법에 있는 이 부동산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정착물이네. 그럼 정착물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그 정도로 해 두시고요. 협의가 있으면 이제 광의의 부동산도 있겠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협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해요. 자, 이것은 민법 말고 기타 법이 있어요. 이런 걸 규정하는 기타 법이 있어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물건을 준부동산에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법적인 개념의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하면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까지 하면은 광의 부동산 이렇게 해서 법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거와 관련된 게 경제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은 상품인데 우리 이제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사람이 생산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이건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요. 이 판매 목적으로. 근데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토지도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다른 일반 재화처럼 상품처럼 상품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그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것을 생산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상품의 일종인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생산 요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될 수도 있죠. 토지가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다거나 건축업자가 건물 지어서 팔기 위해서 토지를 사거나 이럴 때는 생산 요소가 되겠지만 내가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정원을 넓히거나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살 때는 그것은 목적이 상품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이 두 가지 성격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떤 성격이 조금 더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택을 살 때에는
소비재라고 볼 수 있지만 임대업자가 주택을 살 때에는 그는 생산재, 생산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구별 방법은 뭔가면은 업자로서, 사업자로서 취득하는 거. 사업자, 사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는 그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그런 전부 다 생산재예요. 학원에서 A4 용지 사는 거 이건 다 생산재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업자가 구매하는 거는 생산재,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구매하는 것은 소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자본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개념에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이 단어들을 구별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 구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거는 정착물이나 이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섞어놓고요. 우리 시험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섞어놓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거나 또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구분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측면에서 협의, 광의 구분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을 묻는 거예요. 소속. 어떤 용어들이 어디에 소속되느냐. 협의, 광의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한다면 정착물이나 준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일단 구조를 이해하시고 정착물 하면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땅에 붙어 있는 건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라야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할 때 항구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가 그 물건의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건물 말고도 땅에 붙어 있는 거 많죠. 담장도 있고, 교량도 있고, 산에 자라는 나무들 있죠. 가로수도 마찬가지,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죠. 식물들은 대부분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기 죽을 자리가 그 자리인 것들은 바로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건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식물들 같은 거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 그게 바로 정착물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 보세요.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가 아니죠.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임자 만나서 그 집 정원에 옮겨 심을 때까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건 임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식의 수목이라 그래요. 임시로 심어져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닌 거죠.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닌 것들이니까. 그리고 공중전압 박스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것들은 밑에 시멘트 바닥에 이제 볼트를 이렇게 꽂아서 이제 공중전압 박스 밑에 철판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맞춰 넣어서 너트로 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너트 풀어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압박스라든가 공중전압박스 또는 판잣집도 그래요. 판잣집. 판자를 덧대어서 이렇게 못으로 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집들은 다시 그 못 빼가지고 다른 데서 이용해서 못을 박아서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이라 그래요. 임시로 심어져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가요?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은 동산이에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정착물이 아니면은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자, 부동산으로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이 건물 같은 거를 별도로 취급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의 많은 나라들은 따로 취급 안 해요. 별도 취급 안 하고 토지하고 건물은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거는 뭐 건물 있는 토지, 건물 없는 토지에서 그냥 하나로 이제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건물의 경우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은 같은 사람이지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그래요. 독립정착물.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이죠. 자, 그래서 이거 건물은 따로 등기부가 있어서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건물처럼 이게 몇 가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건물은 이제 우리 흔히 보는 거지만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이 아니죠.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래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자, 이거 들어보셨죠?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민법에도 나오죠. 민법에도 이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에서 명인 방법이 뭐예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렇게요. 분명하게 인식하는 방법. 자, 이건 특별히 무슨 형식을 갖춘 게 아니고요. 새끼줄 둘러서 팻말 박아 놓던가, 또는 나뭇가지에다가 명찰 걸어 놓던가, 또는 나무 껍질을 까서 이름을 써 놓던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은 모두 다 명인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렇게 한 수목이에요, 수목. 수목이 뭐예요?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가 수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놈도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로 취급하는 거죠. 그 소리는 토지 주인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면 그 나무에다가 따로 명인 방법을 갖춰서 그것만 안 팔고 땅만 팔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그것만 팔라고 하면은 그것만 따로 팔 수도 있고 땅에 붙어 있는 채로, 그러면은 이제 나무 주인과 땅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농작물이에요. 이 농작물은 요거 생각하면 이제 밭대기를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밭대기. 밭대기가 가을철에 이제 농민이 농사지은 그 농작물을 이제 밭대기로 판다. 그러면은 밭도 파는 거예요, 농작물만 파는 거예요? 농작물만 파는 거죠. 그럼 농작물 주인과 밭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 농작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수확해서 파는 게 아니라 수확하기 전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채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그 농작물이 죽을 자리죠. 그 자리에서 이제 수확이 되는 순간 그 농작물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착이 돼 있으면서 주인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독립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를 갖출 필요도 없어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냥 토지 주인과 농작물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민법의 판례상으로는 이게 남의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작자 소유라고 인정해 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허가를 받아서 짓든 농사 짓든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짓든 농작물은 전부 다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고서도 그냥 독립정착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은
자, 임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 해서, 예,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 왜 산에 이제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이제 경제성이 있을 때쯤 되면은 벌목을 해서 이렇게, 예, 판매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산의 전체 조림이 된 게 아니라 산에 보통 일부의 조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따로 이렇게 벌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럼 절차가 필요하면은 거기 이제 서류 같은 걸 꾸며서 이렇게 다 허가 받고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벌목을 할 나무들 있죠. 요거를 측량을 해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고 거기에 첨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일단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들, 그 나무들의 집단을 임목이라 그래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요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 그래요. 그럼 얘네들한테는 뭐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제 벌목을 해서 반출하고 이런 이제 허가받고 막 이런 그를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 등기된 놈은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가 있잖아요. 등기부가. 그러니까 요 산과는 별도로 요것만 따로 등기부가 있는 거죠. 산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요 산 주인과 요 임목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로 팔아도 되고요. 예, 또는 요걸 저당 잡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등기부 있잖아요. 예, 건물도 등기부가 있고 얘도 등기부가 있잖아요. 요 두 개 공통점은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놈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농작물은 등기부가 없죠. 예, 요거는 명인 방법도 없고 요거는 명인 방법은 갖추었지만 등기부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전부 다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가 되는 거죠. 토지는 토지대로 각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독립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독립정착물 하면 이제 이거는 토지와의 별도인 거고 종속정착물 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겠어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해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니까 토지 넘어가면은 함께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토지와 별개로 취급하는 거고 요거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거고 그냥 수목하면 뭐예요? 그냥 수목하면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 관점에서 보면은 가식의 수목하면 뭐예요? 동산이에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나 그냥 수목은 부동산이에요. 이것도 부동산, 이것도 부동산인데 이거는 독립된 부동산이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그냥 수목하면은 종속정착물로서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또 교량, 담장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함께 덩달아 넘어가는 것들 됐나요? 함께 덩달아 넘어가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별도로 취급하는 것들이고 자, 아무튼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 그러면은 정착물이 됐죠. 자, 일단 정착물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게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죠. 정착물이 아니면은 그거는 동산이 돼버려서 이 연구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중에서도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토지와 별도로 취급하는 부동산이냐 토지와 함께 취급하는 부동산이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와 별도로 취급하는 부동산 네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라고요.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그 다음에 임목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협의의 부동산이 끝난 거예요. 해외 부동산. 그럼 이제 광해 부동산까지 간다면 이제 준 부동산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준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상 부동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자, 이게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공시법이나 이제 민법에서 좀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그 권리관계가 어떤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 또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에요, 등기. 소유주가 누군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은 뭐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를 떼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많은 동산들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동산은 등기부 없잖아요. 예, 많은 이 동산들은 뭘 보고 확인하는가 하면은 점유 보고 확인해, 점유. 점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상태. 갖고 계시는 그 상태를 보고서, 저거 저분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많은 동산들 중에는 특별히 그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적 장부를 떼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관리의 편의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자동차는 동산인데 공시 방법이 점유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그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떼봐야 돼요?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요. 자, 그거는 공적 장부를 떼봐야 되는 거죠. 점유가 지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하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 그래요. 등기 또는 등록. 이런 공적 장부를 떼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이죠. 자동차 말고도 건설기기 있죠. 우리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 덤프트럭, 그리고 뭐 지게차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건설기계라 그래요. 얘네들은 넘버가 다르죠. 이렇게 번호, 이렇게 넘버 붙인 거 보면 다르죠. 저기 뭐 그 트럭도 큰 트럭이라고 해도 덤프트럭이 아니면은 그냥 일반 번호부터 있잖아요. 일반 번호부터 있는데 얘네들은 번호가 노란 판에 뭐 하여튼 좀 주황판인가 주황색 판인가 따로 붙어 있죠. 건설기계들은 그렇게 따로 별도 취급해요. 그다음에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모두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각각의 법이 있어요. 각각의 법이. 그러니까 기타 법이라 그랬지 않을까?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 법적인 개념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 재단, 광업 재단 하는 게 있어요. 재단이라는 거는 재산의 묶음을 말해요. 재산의 묶음. 그러니까 공장 재단 하면은 공장에 속한 건물, 토지, 기계. 기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지만 기계는 동산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목록을 작성해서 또 첨부 서류 들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광업재단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뭐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럼 등기부가 만들어지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몇 개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해요. 동산하고 부동산 섞여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준부동산이라 하고, 심지어는 무형의 권리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어업권 같은 거. 공유 수면에서 왜 이렇게 뭐 채취하거나 이렇게 양식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런 어업권 또는 경우에 따라 강업권 같은 거, 이런 무형의 권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각각의 법에서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준부동산. 이런 이제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 여기 위에서 임목 말했잖아요. 임목을 여기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에 집어넣는 입장과 여기에 집어넣는 입장을 보세요. 자, 임목 하면은 건물과 함께 땅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붙어 있죠. 땅에 붙어 있고, 그리고 등기부 있잖아요. 얘도 등기부 있고, 땅에 붙어 있고 등기부 있는데 뭐 어차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죠.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어요. 얘도 개별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또 준부동산에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쪽 저쪽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혹시라도 예, 저쪽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예, 이쪽으로 분류되기도 하니까 임목은 양쪽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예, 토지와 별도로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토지와 별도로 거래할 수는 당연히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 이, 하시면은 이제 준부동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됐나요? 조금 세 번째 들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낫나요? 예, 좀 이럴 땐 크게 끄덕여 주셔야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어디까지가 정리 다 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예,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제일 내용이 많은 게 지금 요 법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에서는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12쪽에 이제 협의의 부동산 해서 에, 부동산의 법 개념, 법적 개념 중에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에, 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더 이상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뒤에 이제 또 기회가 있기는 하고요. 에, 일단은 토지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읽어서 그다음에 정착물 해서 정착물에 의해서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하죠. 정착물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부속물 또는 종속정착물 이것이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독립정착물, 독립물이죠.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또는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자, 여기는 임목이 적혀 있지 않죠.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에 니은에 있죠. 박스 밑에 니은에 보세요.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임목은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은 부속물 또는 종속정착물 하죠. 이거는 이제 수목, 교량, 터널, 담장 이런 것들은 땅에는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독립된 부동산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참고 박스가 있죠. 자, 이 참고 박스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1인데 한 번쯤 이제 간단하게 살펴는 봐드려요. 그 이제 참고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영어 단어의 픽스처 얘기예요. 픽스처. 요거는 이제 참고로 들어두세요. 픽스처인데 여러분들 픽스처가 뭐예요? 픽스처가. 픽스처가 뭐죠? 픽스가 뭐예요? 픽스. 픽스가 고정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영어 단어. 너무 오래돼서 이거 별 관심 없습니까? 픽스가 고정시키다. 픽스처 하면은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죠. 미니가 뭐예요? 미니. 미니는 미니. 우리 미니 하죠. 미니. 작은 이런 뜻이잖아요. 미니. 미니어처 하면 뭐예요? 작게 만든 물건. 그 미니어처 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 그죠? 그러니까 픽스처 하면은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원래는 동산인데 건물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예를 들어 욕조, 세면대, 변기, 뭐 화장실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픽스처예요. 그럼 픽스처 하면은 이거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붙여놓은 상태는 부동산이에요. 그전에는 동산이었으나 붙여놓으면은 이게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쟤네들이 쟤네들 입장에서 영국 미국 얘네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동산에는 이렇게 붙여놔서 떼면은 곤란하게 되는 그런 물건들 이런 거를 픽스처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픽스처를 번역을 한 학자가 정착물로 번역을 했어요. 전 번역을 할 때 정착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픽스처 이렇게 써준 거죠. 자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알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인용하는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만 인용하는 거예요. 강사들이 이렇게만 인용하면은 이건지 픽스처인지 헷갈리겠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땅에 붙어 있는 거고, 정착물은. 여기 픽스처는 주로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나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써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면은 강사들의 문제예요. 모의고사 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적 없어요. 실전에서는 다 이걸 붙여줘요. 이렇게 실전에서 10년 넘었어요. 지난 10년간은 이거 안 나왔는데 그 전에 출제가 됐을 때 픽스처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관건이 뭔가 하면은 일단 픽스처가 되면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픽스처가 되면 부동산이에요.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기준이 쟤네들이 보는 픽스처 기준과 우리가 보는 픽스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같은 거 있죠. 블라인드 같은 거 쉽게 이렇게 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 제가 하고 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블라인드가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에 따라 쟤네들은 달리 봐요. 쟤네들은. 근데 그게 쉽게 뗄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떼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괜히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새를 들어 살고 있는 동안에 건물이 넘어간 거예요. 새를 들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건물이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블라인드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블라인드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는 이 말이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는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있다가 된 거죠. 그 소리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는 이제 우리하고 거의 일치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임차인 픽스처,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는 제가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정도예요. 그것도 이제 10년 넘었는데 한 13년 됐어요. 13, 14년 됐는데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재밌어요. 하면은 재밌는데 중요도가 낮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얘네들이 좀 웃겨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왜 그 원룸주택 있잖아요. 원룸주택의 풀옵션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냉장고도 있고 뭐 이렇게 TV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쉽게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그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면 되잖아요. TV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드러내면 되잖아요. 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이라 그래요? 우리는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그거를 부동산이라 그래요. 걔네들은 그런 냉장고를. 자, 우리 집에도 TV 있고 냉장고 있잖아요. 그 뭐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쟤네들은 그것은 동산이라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TV나 냉장고는 동산이에요. 쟤네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임대 목적으로 설치했잖아요. 임대 목적으로 설치했으면 그 TV나 냉장고를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걔는 동산은 동산이고 부동산은 부동산이지 쟤네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동산인데 쟤네들은 부동산이라 하고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인데 쟤네들은 동산이라 하고 막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웃겨요 걔네들은 얘기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고 지금 이제 참고로 아 그래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써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에서 괄호 1번에 광해 부동산이란 협의회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포함한 것이죠. 그리고 준 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재화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키죠. 준 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서 분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괄호 3번에 뭐 이제 준부동산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들 다섯 번째 줄에 있죠. 상품이나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자 그 항목들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지질 뭐 이런 단어들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 요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법경기를 모두 얘기할 때 하는 거였죠. 그 중에서 그 도표를 보시면 기술적 측면을 유형 측면이라 하고요. 경제적 측면은 법률적 측면과 함께 무형 측면이라 그래요. 얘네들을 통틀어서 복합 개념이다 하고요. 앞으로 법적 측면 하면은 주로 권리 측면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측면 하면 주로 가치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봐요. 또는 수익이나 비용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은 아까 했던 뭐 공간, 자연, 위치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참고 박스를 보세요. 참고 박스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건 법, 경기 이런 것들이 3대 측면이 다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복합 부동산 하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임목 등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부를 때 복합 부동산 하죠. 자, 개념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복합 부동산 하면은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요는 개념자가 안 붙어 있어요. 예,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 건물은 둘 이상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그 OX 문제를 이제 다 풀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근데 5번은 지난번에 아직 보지 마시라 그랬었죠. 5번에 이제는 요거 말씀드렸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 픽스처는 뭐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다? 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죠. 그거로 이제, 요게 옛날에 14년 전에. 그런 정도입니다. 자, 요렇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9쪽에 2번 문제 보세요. 19쪽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건물 독립 정착물 맞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부 있잖아 얘는 국어 방금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독립정착물 맞죠. 5번은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든 권원에 의하지 않고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든 농작물은 모두 다 뭐다? 독립정착물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런 식이고요. 뒤에 가면 더 쉬워요. 4번 문제 보십시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 자본, 자산, 환경이 정답이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렵지가 않죠. 이 단어는 어렵지 않은 단어네요. 그다음에 쉬고 이제 요것도 할 텐데 요것도 쉬운 단어네요. 어렵지 않은 단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좀 쉬고 이제 부동산 분류를 하겠습니다.